493쪽 이제 단전을 읽겠습니다. 다날 수는 수야니 허미 제전야니 강건이 불함하니 기의 불곤궁의람 수지의는 수야니 이험제여 전하야 미가 거진고로 수태이행야람 이건지 강건으로 이능 수대 불경동고로 불함머험하니 기의 불지여 군궁야람 강건지는 기동필조원을 내는 수대이 동하니 처지지선자야람 고로 부자천지운 기의 불군궁의라시니라 자는 이 궤덕으로 속해 명의람 소유부 강형 정기른 미호 천위하야 이정중야옴 오이 강실 거중하니 위부지성이요 이득기 소수의 역위유부지의람 이건강이 지성구로 기덕강명이 능형통하고 특청정이 길야람 소이능 연자는 이거 천비의 특청중야람 거천위는 지오요 이청중은 겸이언니람 고로운 청중이람 이섭태초는 망주공야람 기유부의 정정이면 수섭험주남 망즉유공야님 수도지 지선야라 이건강이 능수면 하소 불일이요 이 괴체급 양상으로 석회사람 상할 운상어천이 순이 군자 이하야 음식열락하느니라 운기 증이 상승어천하니 필태 음양화흡연후에 성우하나니 운방상어천은 미성우야라 고로위 수대지의람 음양지기의 교감이 미성우태커니 유군자 죽기 제덕이 미시여 용야람
근자간 운상어 천수이 미우지상하야 회기도덕하고 안이대시하야 음식이 양기체하고 연락이 하기심지니 소위 거이사명야람 운상어천에 무소부위하고 대기음양지화이 좌우이람 사지당수자는 역부룡 갱유소비요 단음식 연락하야 사기자지인인 인류소비면 즉피수야람. 아까 괴 전체를 설명을 드리면서 거의 단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단을 읽으면 다 보여드립니다, 이제. 단활 수는 수야니, 단전에 말하기를, 단전은 공자가 불이온 그랬잖아요. 단은 수야니, 기다리는 것이니. 험이 제전면 앞에 험난함이 앞에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건이 불암하니 자질은 강건해요. 강건한데도 그 험난함에 빠지지 않았으니 기의 그 의리가 불곤궁이라 곤궁하지 않을 것이로다. 이 곤궁할 때 궁자는 제가 여기부터 쭉쭉쭉 길을 가다가 끝까지 가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등지에 모인 게 궁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군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이 사람이 앞에 어려움은 닥쳐 있지만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나온 거죠. 수지의는 수야니 수의 의리는 수 기다린다는 것이니 이험 제어 전하야 험난함이 앞에 있어서 미가 거진이라 이 가짜는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댔고 빗자는 아직 뭐뭐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해가지고 고로 수대의 행렬아 기다린 이후에 행할 사람이다. 가긴 분명히 갈 사람인데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건지 강건으로 이능 수대 불경동이라 이 경동할 때 가벼울 경자를 잘 넣었지요. 건지 강건으로서 건괘의 강인하고 건장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서 능히 수대 기다리고 기다려서 가벼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죠. 고로 불함어 험하니 험난함에 빠지지 않으니 요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여기저기 산에서 막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그 사람 능력이 잘 걷지 못하고 그래서가 아닐 거예요. 분명코 조금 기다리면서 높은 데를 향해서 자꾸 피신을 한 사람들은 안 다치는데, 이 정도면 건너갈 거라고 덥벅 벌려주는 사람들이 물에 떠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대의 불경동 그런 예가 되겠죠. 고로 불암어 험하니 험난함에 빠지지 않으니 기의 불지어 곤궁나라. 그 의리가 곤궁한 데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죠. 부지어 곤궁야라 곤궁한 경지에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이거죠. 강건지인은
강하고 건장한 그런 사람들은 기동필조원은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반드시 조급하다 이거예요. 대체로 힘세고 의욕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있지 못한다 이거예요. 거의 성격이 급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기동필조예요. 그 움직임이 그 행동이 반드시 조급하거늘 내능 수대이 동안. 그런데 여기 숙비에 처한 이 사람은 능히 기다린 다음에 움직인다. 그러니 처지지선자라. 이 사람은 처신하기를 지극히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쳐서 숙비가 나왔다. 숙계를 읽어나갈 때 이런 데를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굉장히 조급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 이제 처지 지선자는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지선으로 처하는 거다 하는 걸 보여야죠. 고로 부자 찬지훈.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걸 아주 찬양하시기를, 칭찬하시기를 기의 불곤궁이라 하십니다. 그 의리가 곤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찬양하셨다 해야죠. 차는 이 궤덕으로 석 궤명이라. 이 말은 궤의 덕을 가지고서 궤의 명칭을 풀이한 말이지요. 여기 없어요. 수, 유부, 광형, 정길은. 수는 믿음을 가지고서 빛나도록 형통하니 곧게 나가면 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수, 유부, 광형, 정길이라는 말은 위호 천이하야. 천자의 지, 하늘의 위치에 딱 자리하고 있어서 이 중정자, 자기가 중도를 가고 정도를 가면 또 그와 호응하는 저 밑에 구이후도 번개의 구이효잖아요. 그러니까 중정의 위치에 가잖아요. 중정하기 때문이고. 오, 이 강실 거중하니. 강이라는 거는 양이라, 강실이 양인 거지요. 양으로서 거중, 중도에 딱 거하고. 거하니 위유부지상이요. 믿음이 되는 형상이 나오고. 이 듣기 소수 그 기다린 바를 득함이 얻는 것이 역위유부지의라. 그 믿음을 두게 되는 의의가 되더라 이거죠. 이 건강이 지성이라. 건괴로서 강인하면서도 지극히 참된지라. 지극히 이 성자가 거짓없을 성자예요. 참될 성자예요. 지극히 참되기 때문에 고로 기덕 광명이 는 형통하고 그 덕이 광명하면서 형통할 수 있게 되고 득 정정이 길려라. 곧고 발음을 얻으면서 기람이 되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소위 능연자는 소위 능연자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소위 능연자는 이 거 천위 득 정중 얄세라. 천위에 거하면서 정대하고 중의 득의 도를 얻었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그러니 거 천위라고 표현한 그 세 글자의 뜻은 구호짜리를 가리킨 거고 지오요. 이 정중은 정도와 중도라고 말한 그 자리는 겸이언다. 저 밑에 있는 구이호와 구오요를 겸하여서 말한 거다 이거죠. 고로 정중이라고 표현했다 이거죠. 그럼 이섭태천이라는 말은 뭐냐 이거죠. 이섭태천은 왕유공야라. 큰 내를 건너가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은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공을 두게 됩니다 하는 거죠.
이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 앞에 재난이 닥쳐오면 머뭇거리게 되고, 근데 그때 머뭇거리면서 그걸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머뭇거리긴 하지만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큰 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기유부이 정정이면 이미 기자를 썼어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성을 가지고서 곧게 나가고 바르게 나간다면 수섭 험조나 비록 험하고 험한 것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겪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왕즉 유국냐니 거기로 가게 되면 공이 있게 되는 것이니 수도지 지선내라. 기다리는 도의 지극히 좋은 것, 지극히 잘하는 거다 이거죠. 이 건강이 능수면 건강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서 그러면서도 기다릴 수 있다면 하수불일이요, 이롭지 않은 바가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내 능력을 다 갖추고서도 앞에 이렇게 알짝거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괴책읍 양상으로 석 괴사라. 괴의 말을 풀이한 거예요. 괴체와 양상을 가지고. 상활 운상 어천이 순이 구름이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것. 하늘 위로 올라서는 것이 수. 기다리는 것이, 즉 하늘 위로 구름이 자꾸 올라가는 것, 그것이 순이. 군자 이하야, 군자가 그 상을 보고서 이용할 땐 음식 열락하나니라.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많이 먹고, 그죠? 그리고 연, 잔치 연자 막 허락할 낙자예요. 음식으로 두둑히 배를 채운 다음에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는 것을 배운다 이거죠. 이 숙계를 만났을 때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다시 보면. 운기 증이 상승어 천하니 구름의 기운이 증, 자꾸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서 상승어 천하니 하늘로 자꾸 상승, 위로 올라가니 필, 대, 음양, 화흡연의 반드시 음기와 양기가 화합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그때 뭐가 됩니까? 성우하라. 비를 이루나니. 운 방상어 천은 구름이 바야흐로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막 구름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 미성우하라. 아직 비를 이룩하지는 못했다. 비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고로 이 수대지이라. 거기서 기다릴 숫자, 기다릴 대자, 기다림의 의리가 만들어지더라 해야죠. 음양지기 교감이 미성 우택하니 음양의 기운이, 교감은 했어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교감은 했지만 미성 우택, 아직 비의 혜택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니, 유, 군자, 축기, 제덕이 미시어 용려라. 그것은 마침 군자가 그 재주와 덕을 안으로 쌓아놓기만 했지, 아직 쓰여지지는 못한 상태라 이거죠. 사람이 공부는 많이 했지만, 아직 쓰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와 같은 의리가 된다. 군자 간 운상어 천수이 미우지 상하야. 군자가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다려서 비가 되기를 그 기다리는 그런 상을 보고서 회기 도덕하고 그 자신의 도덕을 가슴속에 품고 안이 되시하야.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시대를 기다려서, 때를 기다려서 강태공이 낚시질을 한다는 것도 대시지요, 그죠? 시간을 기다리면.
그런데 이게 편안한 자를 쓴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기다릴 때 조급증 있는 사람은 절대로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이치를 알고 우리가 거기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대시아야, 편안하게 때를 기다려서 음식이 양기 기치하고 음식으로서 그 기운과 체, 몸을 기르고 연락이 화기 심지하니 잔치를 열어 화락함으로써 그 마음과 뜻을 화, 여기 화자는 화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화, 뭐라고 할까? 이 화자가 참 번역이 어렵지요?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니 소위 거이이 사명내라. 중용에 나와있지요? 거이이 사명. 사람이 위험한 짓을 하면서 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명을 재축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에 거하면서, 이 자는 편안할 이 자를 해석합니다. 편안함에 거하면서 사명, 운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숙계의 의미다 해야죠. 본의를 보세요. 운상어 천에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매 무소 부위요. 또다시 하는 바가 없고, 하늘로 올라가서는 이제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는 더 할 일이 없어요.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음기, 염기가 합해져서 피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대기 음양지 화이, 음양의 화를 기다린 다음에 자우이라, 저절로 비가 될 뿐이다. 피를 내릴 뿐이다. 사지 당수자는 일자리로 볼 때 일에 있어서 마땅히 기다려야 될 것은 역, 불용, 갱류, 소유. 또다시 하는 바를 두기를 용납하지 않고, 이 사람이 기다리려면 그냥 고스란히 기다리는 게 낫다 이거요. 단 음식 연락하야 다만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펼쳐 즐겨서 사기 차지니 그 처절로 이르기를 기다릴 뿐이니 이리오 소이면, 사람들한테 잔치를 한다고 해놓고는, 펼쳐놓고는 사람들 오기를 기다릴 뿐이 잔치한다고 해놓고 뭐 어떻게 증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리오 소이면 하나라도 또 다른 짓을 함이 있게 되면 그거는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그 기다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릴 숫자 숙계의 의미를 오늘은 읽어본 거예요.